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릴랜드주로 떠나볼 건데요. 메릴랜드주 좀 익숙하진 않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는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는 주이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메릴랜드주 해변, 볼티모어, 그리고 식민지 역사 탐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볼티모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죠. 아주 이거 볼티모어가 근데 사실은 굉장히 뭐 범죄율도 높고 그런 복잡한 도시인데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산악지대도 있고 구불구불 이어진 대서양 해안선에 이르는 다양한 자연경관을 갖췄다. 그래서 메릴랜드는 미국 남북전쟁 군사활동의 중심지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 트레일이 있어서 군인들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미국 해관사관학교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한번 이거 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조금 실감이 나실 텐데, 여러분 메릴랜드주 보시면 여기가 메릴랜드주인데요. 보세요. 여기 뉴저지 아래 옆에 있죠. 펜실베니아 아래쪽에 있고, 근데 여러분 펜실베니아 같은 좀 네모 반듯하게 하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뭐 엉망입니다. 경계선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웨스트버지니아도 여기는 자연경계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자연경계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인공경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릴랜드 보면 여기 워싱턴 DC가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구역일 테니까, 그쵸? 이렇게 주에 포함되진 않을 텐데, 여러분 보시면 워싱턴 DC가 어쨌든 메릴랜드 주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메릴랜드 주에 속하는 건 아니죠. 그쵸? 여기 수도니까 미국에.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쪽에 그 미국의 동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기 습지하고 녹지 같은 게 있고 숲 같은 게 좀 잘 돼 있는데, 가장 큰 특성은 역시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 많이 있어서 아주 깊숙이까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쭉 이렇게 해서 바다로 연결이 되는데 대서양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델라웨어 가 있지 않습니까? 델라웨어랑 여기 보면 여기가 반도라고 해야 되나? 고지 있어서 여기가 이쪽이 파도 같은 게 심하게 들이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배들이 드나들기는 정박하기는 최고겠죠? 그래서 쭉 들어가다 보면 바로 여기에 만에서 또 들어간 곳에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런 데서는 해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 선창 같은 거 보세요. 여기 그렇죠.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보니까 매립한 것 같습니다. 그쵸? 지형에 딱 보니까 매립한 것 같죠? 이런 데는. 그쵸? 야, 엄청난 도시죠, 여러분. 메릴랜드, 저기, 볼티모어가. 여기 범죄율도 굉장히 높고, 계획도시로 탁탁 돼 있는데. 녹지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 산책 코스 같은 거 하는 녹지도 있고. 어우, 되게 크다. 그래서 볼티모어가 되게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데, 보면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죠. 야, 야구장도 있고, 뭐, 여기 보면, 뭐, 아쿠아리움도 있고, 여기도 뭐, 대단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 메릴랜드주는 규모는 작지만, 역사가 깊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문화. 여기는 해양문화가 발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2개의 등대가 체서피크만과 대서양을 밝게 비춘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만으로 들어올 때, 그쵸? 위치를 잘 알아야 좀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침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족관 같은 것도 있겠죠? 맛있는 요리를 즐기며 메릴랜드의 강과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재료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놓치지 마세요.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뱃사람을 위한 항해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히스토릭 내셔널 로드라고 해서 산속을 누비는 데가 있고 해변 마을을 따라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제 좀 재밌겠네요. 그래서 철도가 처음으로 달리기 시작했던 곳, 메릴랜드주. 그 다음에 치과대학, 최고의 치과대학, 우산공장이 있대네요. 우산공장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가 습윤한 곳, 그렇죠? 습윤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꼭 가봐야 할 곳을 볼까요? 에서티그 섬의 국립해안이라고. 와, 여기 해안에 말들이 이렇게 자연 야생말들 같은 게 다 있네요. 야생 친커티그 조랑말이라는 게 있대요. 친커티그. 야, 작다, 그쵸? 근데 되게 머리가 이렇게 와, 간지나네요. 진짜 멋있다. 국립 수족관. 야, 수족관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만 마리의 동물을 만날 수 있대요. 야,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쵸? 수족관 있는 거 보셨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안쪽에 쭉 들어오는데, 여기에 네, 보세요. 여기죠? 여기 그죠? 아까 전에 건물이 비슷하네. 여기 아, 내셔널 아쿠아리움 딱 여기 있네. 여기서 바닷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그런가? 예, 와, 요트 같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쵸? 상어, 돌고래 뭐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와, 국립 전적지. 여기서도 남북 전쟁에 하나가 있었구나, 전투가. 격전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와, 엔티톰 국립 전적지. 캐톡틴 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소피크 오하이오 수로, 아까 전에 보셨죠? 그다음에 체소피크만, 아까 전에 이렇게 많이 길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도로 봐서 그렇지 이거 엄청 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많이요, 엄청 길어요, 그쵸? 저 위까지 연결돼 있죠, 여러분. 야, 여러분 여기에 이 틈새마다 있는 이런 또 여기는 습지처럼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도 볼만하겠다. 저 이거는 야,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네. 낚시하기도 좋겠는데요, 진짜. 그리고 그다음에 맥켄리 요새라고 해서 와. 자, 그리고 딥크리크호라고 해서 호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셔널 하버라고 해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항구, 그렇죠? 오션 시티라고 해서 여기 역시 좀 이쪽으로 해양 쪽으로 볼티모어가 있고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문화들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기 이쪽으로는 도로도 연결되어 있네요. 켄트 섬 쪽으로는요. 예. 체소피크 비치로 쭉 이렇게 있고, 아, 참 좋은 동네네요. 참 미국은 다양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메릴랜드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좀 살펴볼까요? 메릴랜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문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볼티모어가 역시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좀 이렇게 경계가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남부의 주다. 동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델라웨어가 있으니까 또 남부의 주로 포함되네. 그렇죠? 남쪽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맞대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해군사관 학교가 있고 NSA 역시 이 주에 위치한다. 하고요. 워싱턴 DC 북 근교의 부촌들 덕분에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이 1위인 주이다. 아, 워싱턴 DC가 있지만 그 옆에 근처에 이렇게 타운이 형성되어 있나 봐요. 부촌이, 그죠? 그쪽으로 출퇴근하겠죠. 1인당 소득이 1위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2위는 알래스카래요. 야, 신기하다. 이름의 유래는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메디 여왕이 아니다. 영문 위키에 따르면 찰스 1세의 부인 헨리에타 마리아의 왕비 이름을 땄다.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미 주중 면적당 가장 많은 예산을 퍼붓는다. 네,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알려진 별명은 올드 라인. 그 다음에 프리 스테이트, 그 다음에 리틀 아메리카라고 하네요. 오, 그만큼 미국의 미니어처라고 하니까 그만큼 전형적인 미국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모습을. 네. 가장 유명한 도시는 아나폴리스와 볼티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구단 중 하나인 볼티모어 오리얼스, NFL 구단의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있다. 아, NBA 팀은 없네요. 네. 대학으로는 대학 메릴랜드 대학교,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여기 있네. 진짜 존스 홉킨스 유명하죠. 의대가 유명하지 않나요? 예. 그다음에 미 해군사관학교. 와. 그다음에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식민지 버지니아 주와 붙어 있어서 일찍부터 개발되었다고 하고요. 독립전쟁 당시 메릴랜드의 영주는 캘버트 가문이었고, 하포드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캘버트 가문의 사생아인 헨리 하포드의 소유였다고 하네요. 독립전쟁 때에는 영국 본토에 있어서 화를 면했다. 독립전쟁 뒤에 배상을 요구하며 미국에 소송을 걸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하포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발 약간의 배상금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메릴랜드 주 사람들 다수가 그를 안쓰럽게 생각했다. 근데 독립전쟁 당시에 또 어린 나이였나 봐요. 그래서 전쟁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서 그가 요구한 배상은 1771년부터 1776년까지의 토지 임대료였다. 독립 이전의 토지료까지만 요구했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안쓰러워하면서도 영국 식민지의 지주가 배상을 받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 해서 아주 모질게도 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야,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전쟁이 났는데, 이제 독립 딱 되고 미국을 넘어갔으니까, 아, 토지료라도 좀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주민들은, 이제 미국인이 된 거죠. 미국인들은 안쓰러워하면서도 안 돼. 너한테 주면 다른 사람들도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돼. 해서 안 줬다는 얘기죠. 근데 뭐야, 근데. 그런데 하포드는요, 반전이 있다고 하는데, 하포드는 당시에 영국 본토에도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네요. 불쌍한 척 했는데, 그죠? 야, 진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하포드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40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받는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DC는 메릴랜드가 연방 정부에 양도해준 땅에 세워진 도시다. 원래 워싱턴 DC는 포토맥강 하구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땅을 미 연방 정부가 양도받아서 정사각형의 마른 모꼴로 만든 도시인데, 후에 강 남한의 알링턴 지구는 다시 버지니아에 반환되면서 메릴랜드에게 양도받은 부분만 남았다. 이런 또 역사가 있네요. 워싱턴 DC가 두 주에서 양도받았는데, 하나는 버지니아가 땅은 가져가 버리고 해서 메릴랜드 땅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남북 전쟁 당시 북부편에 있었다고 하고요. 전쟁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되었다. 아나폴리스도 전선에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미 해군이 해사를 임시로 이전시켰을 정도다. 그러면 여기는 또그 해상 전투도 많이 벌어졌겠네요. 그래서 포토맥강 건너 버지니아 주와 함께 남북부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하네요. 남부에 속하네요, 그렇죠? 북부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치,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래요. 전 미국에서 두 번째로 리버럴을 하다네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소재 기업, 파이락시스 게임스의 본사가 여기 있다. 문명의 제작사, 많은 사람들이 너를 중독시키는 게임, 문명의 제작사.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사의 본사가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다고 하고요. 베데스다 소프트웍스, 이거 게임 회사가 많네요. 재밌네. 베데스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스카이림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유명한 베데스다, 저 여기 있구나. 스포츠 용품 회사 언더아머의 본사가 볼티모어에 있다. 그다음에 워싱턴 DC와 가깝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출연연구기관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립보건원, FDA, 그 유명한, 그쵸? 식품의약국, 이런 게 있고요. 국립표준연구원,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정부기관인 NSA와 원자력위원회도 여기 있고. 대중매체는, 출신인물 한번 볼까요? 출신인물 많네요. 정치 및 군사계. 대단한 주의사. 저 모르는 사람들이 뿐이네요. 재계. 구글의 공동 창업자, 메릴랜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네요. 배우 골디 훈, 하셀호프, 예전에 유명하죠. 린다 해밀턴,
린다 해밀턴? 터미네이터 2에서 나왔던, 터미네이터 1, 2에서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인 그분 말하는 것 같죠? 스파이크 존스, 에드워드 노턴, 아 이거 태어난 곳은 보스턴, 자란 곳은 여기군요, 메릴랜드. 잘 모르겠습니다. 윌 스미스의 부인, 뭐 이런 거 모르겠고요. 스포츠계, 마이클 펠프스, 그 유명한 수영의 황태자가 여기 출신이고, 베이브 루스. 그쵸? 미국 야구의 전설. 그 다음에 프로레슬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카멜로 앤서니. 카멜로 앤서니가 뉴욕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농구를 했군요. 농구죠, 농구. 칼리켄 주니어죠. 칼리켄 주니어도 여기서 미국 야구의 전설이죠. 케빈 듀란트.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케빈 듀란트. 최고의 농구 선수죠. 뮤지션. 피치하우스. 빌리 할러데이가 여기 출신이네요. 최고의 재즈 싱어죠. 예. 그 다음에 애니멀 콜렉티브. 재즈. 프랭크 자파. 필립 글라스. 이 사람은 유명한 미니멀리즘 작곡가라고 알고 있는데. 아, 참 모르는 사람 많다, 그죠? 에드워드 위튼도 잘 모르겠고, 톰 클랜시. 예. 그래서 이렇게 메릴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미국 리틀 아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 전쟁의 격전지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저기 소득 1위다 이런 것들이 알아둘만한 그런. 주목할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메릴랜드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